정치인들이 함부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라는 소리를 점점 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이 두 업체가 전체 BTF, ETF 시장의 70%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홍익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요새 저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통화혁명이라는 책인데 아마 한 4월 달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와, 반갑기네요. 근데 암호화폐라는 건 이게 사실은 자기 확신이 서야 그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대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네. 그리고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이나 이런 거를 한 통사적인 측면에서 한 500페이지 정도 썼어요. 그중에서 특히 왜 비트코인이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탄생됐는지 과정을 좀 상세히 추적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통화혁명인데요. 예.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그 통화의 뭐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변화의 시점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암호화폐가 있다고 이해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처음에 네. 물물 교환에서 발전된 게 이제 실물화폐. 네. 예전에는 뭐 조개나 뭐 동전이나 이런 걸 쓰다가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근본이 제도가 깨지면서 신용화폐가 나왔는데 신용화폐가 나오다 보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이 무제한 통화를 발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그때 어느 날 호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 암학자들이 30년 전서부터 쭉 준비해오고 기술 개발해왔던 것의 결정체가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어떤 국면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시도했고 실패했을 적에는 그걸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자고 얘기들을 했고 그 과정을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특히 뭐 비트코인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투기수단 예, 중에 예. 하나로 이렇게 많이 그 봤던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물물 교환의 그 선사 시대부터 예. 이게 궤를 같이 하는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와, 이거 통화혁명 너무 기대되는데요. 예. 반감기 전에 나오면 좋겠는데 반감기 때 나와야 잘 팔릴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ETF 승인 후에요. 예, 예. 가격이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을 기대했는데 네, 네. 한 20%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또 며칠 전부터 오르던 시작하더니 예. 한 10% 정도는 회복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예, 예. 처음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이 GBTC라고 신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ETF로 바꾸겠다라고 신청한 게 계기가 돼서 이번에 ETF 승인이 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신탁에서 한 2년씩 묶여 있었던 돈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욕구에 의해서 많이 풀려나왔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을 갖고 있는 그 GBTC의 총량이 한 2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한 열흘 사이에 50억 달러 이상이 거기서 풀려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앞으로도 50억 정도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좀 가라앉았었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거기서 출회하는 물량들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9개 기관에서 사들이는 물량이 그거보다 많아지면서 한 3일 전서부터 이게 반등에 성공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최근 11일간 거래액을 보면 순매입 물량이 한 58억 달러 되고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50억 달러 정도 돼가지고 그 차액이 한 7억 6천만 달러 정도 매입 물량이 많았어요. 이제 그 통에 이제 상승 반전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반전을 하면서 4만 3천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사실 이 4만 3천 달러가 중요한 저항선이었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엘리엇 파동 이론에 근거하면 1분기에 5만 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그 마커스 틸러라는 분이 전망을 했어요. 마커스 틸러라는 사람은 10X 리서치의 설립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3분기, 1분기라고 하면 3월이네요. 그렇죠. 와, 그때까지 5만 달러. 예. 야, 상당하네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이러다가 진짜 8천만 원 넘고 전고점 넘고 1억도 그렇죠. 그렇죠. 야, 네. 갈수록 좀 있겠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예, 예. 그 ETF 승인이 주는 뭔가 시사점, 예, 예. 중요한 포인트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마 훗날 그 암호화폐 역사 에서 보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아마 큰 획을 긋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양성화의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는 전통 상품의 하나로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였다는 게 물론 이전에 선물 ETF가 있습니다만 선물이라는 건 사실은 현물이 있고 나서 나중에 해칭 수단으로 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선물이 먼저 나와서 그간은 현물 시장을 막 흔들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정상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발전에 이번 승인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현물 ETF가 나오면서 선물 ETF에서 많은 자금들이 현물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수수료도 있지만 롤오버 비용이 그게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가 훨씬 싼 현물 ETF로 자금을 옮기면서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현물 시장이 커지고 이제는 선물 시장이 작아지면 과거처럼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그 웹도덕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발을 들인 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토큰 증권하고 자산 토큰화 사업이에요. 네. 그게 앞으로 워낙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의 전초전으로 토대를 닦기 위해서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디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앞으로 그 전통 금융권이 암호화폐 시장과의 융합이 아주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이번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토큰 증권이나 그 자산 토큰화 사업은 차세넷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인터넷 거래에서 이제는 온체인 거래로 이 운용 자산들이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접근성, 대중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은행에서 이제 실명 확인을 통해서 특정 은행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와서도 또 실명 확인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암호화폐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마치 주식 거래하듯이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인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 투자로의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한 4천만 명 되는데
이제는 주식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인구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그 숫자 자체가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돼요. 그러면 대선이건 총선이건 이제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라는 소리를 점점 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네. 유권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게다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전통시장의 한 분야를 차지하면 이게 덩치를 키우면 키울수록 많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자금에 이 비트코인을 같이 의무적으로 이제 담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납니다. 기관이건 연기금이건 펀드건 특히 패시브 펀드 같은 데는 그걸 비중에 맞게 나눠서 담아야 되는 게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네. 게다가 미국의 승인을 시발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캐나다, 유럽 등 이런 쪽으로 암호화폐 ETF 출시들이 이제 막 퍼져나갈 겁니다. 그 어제 보니까 홍콩에서 현물 ETF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네. 빠르면 뭐 2월 달 내로 승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더 유입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물론 지금 가격이 약간 회복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고점보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비트코인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불안 요소가 많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격은 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우선 이것도 이제 그 자산이니까 자산의 성격이 직진으로 우상향해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이러한 형태를 겪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은 우상향하는 거죠. 아까 그 비트코인 ETF를 역사적 사건이라 후대가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정말 이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와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뭐 한 5단계로 나눴을 때 뭐 한 3, 4단계 아니면 1, 2단계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초입이라고 봐야겠죠. 1단계는 아니지만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단계 정도에 들어와 있는데 우선 이번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물 금융기관이 참여했다는 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전통 금융권에 들어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예를 들어서 블랙론 같은 경우는 운용자산이 한 1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이 10조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사실은 연준의 자산 총액이 지금 8조가 채 안 될 거예요. 연준의 본원통화 발행액, 즉 달러 발행액이 지금 8조가 채 안 되는데 연준보다도 많은 자산을 굴리고 있는데 블랙록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도 만만치 않아요. 피델리티도 한 4조 지금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자산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큰 돈이냐 하면 우리가 상업은행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게 JP모건이라고 알고 있지만 JP모건의 예금 총액이 한 2조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피델리티도 JP모건보다는 훨씬 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물론 자산 운영하고 상업은행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만은 그 정도 큰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덤벼들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되는 양 자체가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1월 17일 날인가 거래량이 비트코인이 한 12억 달러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날 그 전에 미국에서 출시된 ETF가 한 500개 정도 있는데 500개의 총 거래액이 한 4억 5천만 달러 뿐이 안 됐어요. 그거보다도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큰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3배는 더 큰 거예요. 500개를 다 쳐놓은 것보다도 비트코인 하나의 거래량이 한 3배 정도 더 큰 거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 정도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박 거래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 보니까 이렇게 피델리티랑 블랙록은 이렇게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벵가드도 엄청 큰 회사잖아요. 근데 벵가드는 조금 이렇게 유보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 벵가드는 네. 자기네들은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큰 실수로 보이는데 지금 피델리티 같은 데는 벵가드보다 훨씬 처지는 3위거든요. 네. 그런데 피델리티가 지금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마케팅을 하느냐 하면 블랙록이 압도적인 1위를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피델리티하고 블랙록은 거래량이 엇비슷할 정도로 피델리티가 선전을 하고 있어요. 네. 11일간의 거래량을 보면 블랙록이 한 21억 달러 정도를 했고 피델리티가 한 19억 5천억 달러를 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이쪽이 전체 물량이 한 37%를 하고 이쪽이 한 33%를 해서 이 두 업체가 전체 BTF, ETF 시장의 70%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선방하면서 이 등치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뱅가드의 위치가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2위가 역전되는 건데. 예. 야 그렇구나. 이게 또 엄청난 그 자산운용사에게는 기로의 선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요.